자, 오늘 차량은 스톤익입니다. 스톤익 18년식이라 그랬죠? 네. 이제 주행거리 6만 킬로 뛴 차량이고요. 이 차주분은 원래 이 차 전에 미니쿠퍼에 저희 제품 딱 흑기 하나, 배기 하나만 했다가 무동력 오늘 오셔가지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계속 기다려서 탄 포인트 일단은 가까운 데 계시기 때문에 원래 여기 1.6 경유 차량이기 때문에 흡기관에 3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일단 하나만 흡기에 우리 탄 포인트 하나만 장착하고요. 배기도 탄으로 흡기 하나, 배기 2개 이렇게 해서 정상 견적은 정상 견적은 45만원인데 지금 30만원에 흡기 하나, 배기 2개 이렇게 해서 장착하고 테스트 주행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기 남양주 별내 피니시모터 본사입니다. 저 라파 김태용이고요. 아, 저희 탄 포인트 신제품 나올 때까지 기존 제품들 판매하지 않고 오늘부터 스타트를 해서 지금 처음 장착하고 1호로 장착한 차량은 스토닉 18년식이라 그랬나요? 18년식이고 1.6 이것도 7단 미션입니다. 그래서 경유 차량인데 가까운 곳에 여기 60km예요 속도 제한 적 신호에 60km로 바뀌었어요. 저기 신호에 60km 요거 지나선 없으니까 밟아보시면 되고요. 일단 요 차량은 가까운 데서 계신 분이고 요 전 차량이 미니쿠퍼에 장착했다가 그 차량은 판매하시고 요 차량을 구매하셔서 중고로 구매하셔가지고 실은 타사 제품 하나를 흡기에 넣었었는데 많이 못 느끼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 제품 나올 때까지 한 두 달을 계속 기다리셨어요. 전화 주시면서 그쵸? 네. 그래서 흡기 하나하고 배기에는 일단은 무동력 중통 하나, 배기 하나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사가로 해서 흡기에 들어가는 우리 탄피, 탄 포인트는 10만원에 300개 선착순으로 판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는 흡기 하나, 중통 하나, 배기 하나 이렇게 장착했고요. 지금 브레이크 밟게 되는 것 같은데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어때요? 네, 맞죠? 네. 오늘 고객님이 말씀이 좀 없으신데 차가 가까운데, 그러니까 항속 중이 계속 되다 보니까 잘못하면 브레이크를 밟게 돼요. 그죠? 잘 나가요. 흡기 하나 했어요, 우리 거. 탄피. 네. 틀리죠? 네. 많이 틀려요? 네. 나가는 게 틀릴 거예요. 네. 이제 엑셀 떼보세요. 네. 서면은 좀 꽤 나가는데, 지금 네네. 좀 가볍게 지금 살짝 밟아주고 차가 굶뜨는 느낌이 들어요. 굶뜨는 느낌이 적고 가볍게 나간다. 네. 그 얘기죠. 네. 예, 여기 언덕도 한번 쳐볼게요. 저기 언덕 가면서도 힘쓰는 거 한번 느껴보시고. 지금 남성 두 명 탔고 에어컨도 켜고. 아, 처음에 이 차량 중고로 구입했을 때 깜깜해서 못할 정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답답해가지고 경유차입니다. 그리고 1.6이지만 터보고요. 7단 미션 차량인데 암만 해도 cc가 좀 적다 보니까 힘도 딸리는 느낌도 받았었고 굶뜬 것도 받았었지만 지금 틀려지고 있어요. 계속 지금 뭐 거의 뭐 80km, 75km 달리고 있는데 RPM 1600 쓰고 있고요. 언덕 쭉 올라가 보죠. 기아 변속도 상당히 부드럽게 바뀌어요. 탄 포인트 기다리신 기존 고객님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신규 고객님들도 언제 나오냐고 계속 전화가 와서 지금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요번 주에는 일요일까지 예약을 접수받고 있고요. 시간대를 좀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전화 주셔서 언제쯤 방문하실 수 있는지 예약 확인은 꼭 하고 예약을 하시고 그리고 방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품 연구 기간은 1년 정도 넘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제품이 계속 4월달에 출시한다, 5월달에 출시한다, 3월달에 출시한다 계속 얘기하면서 3개월 동안은 거의 저희는 영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기다리시는 고객님들도 기다렸다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성능은 업그레이드 시켰고요. 가격은 많이 다운 시켰습니다. 원래 정상 견적은 개당 15만원이지만 일단 선착순 300개, 300개까지 소진할 때까지는 10만원에 해드릴 거고요. 기존 고객님들한테는 어드밴티지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엑셀 떼보세요. 떴죠? 네. 계속 밀잖아요. 네, 맞아요.
맞죠? 좋죠? 네, 좋습니다. 브레이크 조금씩 밟아야 돼요. 언덕인데도 막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네. 그죠? 브레이크 밟으세요. 그 브레이크 밟게 돼요. 오, 브레이크. 오, 제가 무섭잖아요. 이제는 잘 나가니까 엑셀을 미리 띄는 습관 꼭 가지셔야 돼요. 네. 자, 사장님은 더 할 수 있는 게 터보하고 인터쿨러의 흡기 두 개 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1.6이니까 그 정도만 들어도 되고, 탄피 같은 경우에는 흡기에 많게는 6개까지도 들어갈 수 있어요. 흡기간이 긴 차들 있잖아요.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는 제가 봤을 땐 흡기에 3개 정도면은 그냥 또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또 나중에 재미 보시다가 또 하시면 또 틀려질 거니까. 평균 연비도 이 차 타보니까 얼마 찍었었어요? 평시에요? 네, 평상시에. 20 정도? 20 정도 찍었어요? 그냥 좀 출퇴근하고 뭐 이렇게 쓸 때?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것 하고 어떻게 틀려지는지 그것도 변화 있으면 전화로 한번 꼭 주셔가지고 연비 변화도 이렇게 있습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아, 또 공사를 합니다. 이런 내리막 만날 때는 어느 정도 딱 밟아줬다가 엑셀을 뛰기만 해도 차가 계속 밀고 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많이 이용하시면 연비 많이 도움 됩니다. 아, 또 오랜만에 지금 테스트장 나왔는데 여기 또 공사를 하고 있네. 참 여기 뜯었다 닫았다를 많이 합니다. 이 구간이. 자, 이제 1차선으로 들어가면서 쭉 밟았다가 엑셀 떼어보세요. 지금 내리막도 아니죠? 엑셀 떼어보세요. 저 속도 계기 보세요. 안 떨어지고 계속 가죠? 네, 맞아요. 이렇게 이용하면 연비 많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네, 여기서 유턴할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지금 탄 유속증강기 탄 R타입, D타입 여기서 유턴이요? R타입, D타입을 판매를 했었고요.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기존 고객님들한테는 탄 포인트를 추가로 장착하시면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신규 고객들은 이제 탄 포인트로 해서 가격은 낮추고 효과는 업그레이드 시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장착하시면 효과들 많이 보실 겁니다. 지금 예약이 오늘부터 해서 일요일까지 해가지고 지금 현재 10대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고객님들 오시기 전에는 꼭 전화 주셔서 시간을 확인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평지지만 약간 오르막이잖아요. 한번 밟아보세요. 차가 급가속이 잘 나가는지 힘을 쓰는지. 약 500m, 60km 고정력. 그냥 잠깐 밟았는데 오르막인데도 벌써 80이네요. 그죠? 네. 가속력도 좋아지네. 네. 네. 사장님은 조금씩 우리 제품 할 게 많어. 네? 그러니까 네. 목돈 들이지 말고 조금씩 해보세요. 제가 하라는 대로. 그럼 차 완전히 틀려집니다. 네. 오르막이지만 지금 엑셀 떼보세요. 그래도 좀 밀고 가죠. 네. 네. 됐습니다. 일단은 지금 한 바퀴 우리가 정상으로 돌 때 한 바퀴, 그러니까 한 반 바퀴 조금 더 탔는데 지금까지 타보니까 차가 좀 어떻게 바뀌었어요? 인상이 많은 거는 가벼워진 그런 감이 많이 들고요. 가벼워졌다. 차가 가벼워졌다. 변속 하직에 네. 이질감이 있었는데 네. 장착하고 나서 그 변속할 때 이질감이 좀 줄어들고. 그러니까 변속할 때 좀 이질감이 있었는데 네. 툭툭 친다든가 그죠? 영 굼뜨게 변속하는 그런 느낌이. 아, 굼뜨게 변속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부드럽게 사사사 바뀌고 있다. 네. 맞죠? 그리고 차도 잘 나가고. 그리고 아까도 지금 앞차 박을 정도까지 막 하루 속정이 계속 미니까 사장님도 놀랬고 저도 놀랬어요. 이제는 차가 간격 유지하고 차가 가까워질 것 같다면 무조건 엑셀 뛰세요. 엑셀 뛰고 가면 엔진 구동되는 데만 연료가 소모가 되고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연료가 분사되는 게 없기 때문에 연비가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뭐 7, 80km만 다닐라고 차 산 거 아니잖아요. 때론 밟으세요. 평상시 운전하던 대로 운전해도 연비도 좋아지고 차 잘 나갈 건데 문제는 이젠 잘 나가니까 차 간거리 보고 엑셀레이터 미리 뛰는 습관만 가지시면 연비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하여튼 잘 타보시고 좀 변화되는 거 있고 하면 꼭 좀 전화 좀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